네,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차까지 대포 차량이어서 차로 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거의 다 한 셈입니다. 정수영 기자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택시를 들이받습니다. 사고가 났는데도 유턴해서 도망가고 좁은 골목길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. 목격 차량이 계속 따라붙자 갑자기 정지하더니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려 추격을 못하게 막아서고 그 사이 가해 차량은 도주합니다. 22살 하모 씨가 음주,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는 모습입니다. 당시 하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이후 우연히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하 씨는 사고 직후 친구 백모 씨에게 사고 차를 70만 원에 팔았습니다. 백 씨는 뺑소니 차량임을 숨기기 위해 종이로 인쇄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녔습니다. 경찰은 백 씨를 조사한 끝에 뺑소니범 하 씨를 붙잡았습니다. 조사해서 수상이 여겨가지고 이제 차장 번호하고 차대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수배 차량으로 확인이 돼서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2011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도 대포차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뺑소니 등 혐의로 하 씨를 구속하고 대포차를 구매한 백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정수영입니다.